위한 힐링 동화의 이현주입니다. 우리 주변엔 마음이 한없이 좋아서가 아니라 속으로는 사실 많이 불편한데도 노라고 말하지 못해서 끙끙 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불편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렇게 아니라고 해야 될 때 용기를 내었던 한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동화의 제목은 바로 There's a bird on your head 입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bird on your head. 내 머리 위에 새가 있어. 누가 하는 말일까요? 휴지에는 코끼리와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내 머리 위에 새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림으로 보아서 돼지가 하는 말 같죠? 정말 코끼리 머리 위에 새 한 마리가 있고요. 코끼리는 새가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표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표지에는 돼지가 코끼리 위에 새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래서 내 머리 위에 새가 있어 하고 말하고 있죠. There's a bird on your head. 안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와 돼지가 나란히 사이좋게 붙어 앉아 있는데요. 정말 새 한 마리가 코끼리 머리 위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곤 머리 위에 앉았네요. 피기! 이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코끼리가 돼지를 부릅니다. It's something on my head? 내 머리 위에 뭐 있어? 그랬더니 돼지가 말하죠. Yes! There's a bird on your head. 네 머리 위에 새 한 마리가 있어. There's a bird on my head. 내 머리 위에 새가 있다고. 아, 안 돼! 하면서 덩치 큰 코끼리가 막 도망을 갑니다. 얼마 후에 코끼리는 다시 돼지에게 물어봅니다. Is there a bird on my head now? 내 머리 위에 아직도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No, 아니 없어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선 두 마리의 새가 코끼리를 향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Now, there are two birds on your head. 지금은 네 머리 위에 두 마리나 있어 하고 말해줍니다. 코끼리는 너무 속상해서 막 울상이 되었습니다. What are two birds doing on my head? 얘네들 내 머리 위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돼지가 부끄러운 표정을 하면서 They are in love. 내 머리 위에서 사랑을 하고 있어 하고 말해줍니다. The birds on my head are in love. 새가 내 머리 위에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코끼리는 막 울으려고 합니다. They are lovebirds. 쟤네들 사랑새인가 봐 하고 돼지는 또 좋아서 말했습니다. 사랑새가 됐든 뭐가 됐든 왜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냐고요 하는 표정으로 코끼리는 lovebirds, 사랑새라고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들이 코끼리 머리 위에 무엇인가를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How do you know they are lovebirds? 얘네들이 사랑새인 걸 너는 어떻게 알아? 하고 코끼리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They are making a nest. 얘네들이 둥지를 만들고 있어. 뭐? Two birds are making a nest on my head. 얘네들이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있다고? 코끼리는 아주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코끼리는 완전히 울상이 되었습니다.
Why would two birds make a nest on my head? 왜새두 마리가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고 있는 거야? 돼지는 코끼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이 예쁜지 흠모하듯이 쳐다보고 있고요. 여전히 너무 당황하고 있던 코끼리는 I'm afraid to ask. 왜내 머리 위에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기가 조금 그래 하면서 소심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보같이 이런 질문까지 하고 있네요. Do I have an egg on my head? 내 머리 위에 알도 있어? 그랬더니 돼지는 코끼리 머리 위에 올라가서 정말 알이 있는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알이 세 마리나 벌써 있는 거 있죠? One, two, three 하면서 좋아합니다. You have three eggs on your head. 내 머리 위에 알이 세 개나 있어. 하고 축하하듯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코끼리가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 do not want three eggs on my head. 난내 머리 위에 알세 개나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돼지는 Then I have good news.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놀라서 물어봅니다. The eggs are gone? 알들이 이제 다 없어졌어? 그랬더니 돼지는 No, the eggs are hatching. 알들이 지금 부화하고 있어. 하고 말합니다. 코끼리는 너무 놀래서 Hatching? The eggs on my head are hatching? 뭐라고 부화를 한다고? 지금 내 머리에서 알들이 부화를 한다는 거야? 잠시 후 정말 알에서 깨어난 작은 새들이 칙칙칙칙칙 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는 엄청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본인이 산파라도 된양 엄청 흥분했다가 땀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They have hatched. 이제 드디어 다 태어났네. Now I have three baby chicks on my head. 야, 이제 내 머리 위에는 세 마리의 아기 새가 있는 거야? 엄마 아빠는 이 아기 새들에게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습니다. 돼지는 이어서 말합니다. And two birds and the nest. 그래, 세 마리의 아기 새뿐 아니라 엄마, 아빠 새와 둥지까지 있지. 하고 돼지는 코끼리 머리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리마인드 해줬습니다. 코끼리는 더 크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I do not want three baby chicks, two birds, and the nest on my head. 나는 세 마리의 아기 새와 두 마리의 엄마와 둥지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싫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의아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Where do you want them? 너 걔네들 그럼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코끼리는 그동안 오래 참은 듯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omewhere else. 어디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돼지는 너무 놀라서 코끼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Why not ask them to go somewhere else? 그러면 어디라도 가라고 왜 걔네들에게 요청하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그제서야 코끼리는 Ask them?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라고? 그래, ask them.
요청을 하라고 하고 돼지가 말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코끼리의 표정이 오랜만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Okay, I will ask trying. 그래, 한번 해볼게 하더니 코끼리는 아주 어렵게 정중하게 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Excuse me, birds. 실례하지만 새들아, will you please go somewhere else? 좀 어디라도 가주면 안 될까? 하고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No problem 하더니 새들은 자신이 머물렀던 둥지를 통째로 들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Bye! 새들이 둥지를 틀만한 곳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It worked! 코끼리는 자신의 말이 먹혔다고 지금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Now, there are no birds on my head. 이제 내 머리 위에는 새가 없네. 하고 코끼리는 머리를 만지면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Thank you, Piggy. Thank you very much. 도와줘서 고마워, 돼지야. 하고 코끼리는 열심히 돼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You are welcome 하고 말하는 돼지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새들이 날아간 곳은 바로 돼지의 머리 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에 와서 사랑을 하고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지내도록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노우라고 말하지 못했던 코끼리 이야기였습니다. 스토리 잘 들어보셨나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마음속으론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노우라고 말하지 못해서 끙끙 앓기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스스로 잘 판단하고 아니라고 해야 할 때 아니라고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잘못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잘 살펴보고 여러분도 노우를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밀가루 음식을 오늘 저녁엔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든지 나는 오늘 저녁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라든지 나는 지금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우라고 말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만 끌려가는 거죠. 물론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짜장면도 함께 먹어주고 원치 않는 곳에 함께 가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필요한데요. 그것이 내게 정말 불편이 되고 또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식구들에게까지 불편을 준다면 우리는 노후를 할 줄 아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담대함을 구해야 할 많은 일 중에 아니라 해야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